오늘은 어떤 길입니까? 남해에 있는 남해 바랫길을 걸을 예정입니다. 남해 바랫길은 삼동면 물거리에서 출발해 삼동면 양아리 노도섬에 도착하는 약 42km 정도 되는 코스입니다. 그 나무 숲 보이죠? 예. 저게 그 물거리 방조림입니다. 바로 이 길에서 시작된 남해 바랫길의 여행. 해안을 따라 약 만여 그루의 나무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 나그네에게 쉼터 같은 이 길을 지나서 옛모습 그대로의 남해의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섬 모래길도 지나. 네, 정말 자연스러운 길이에요. 그리고 솔숲과 하얀 모래사장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주 해수욕장을 따라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돋보이는 이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자, 신정을 씨는 새로운 길을 만났는데요. 그런데 길이 사라져버리네요.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 여기 길 맞나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가면 길이거든요. 예? 사람이 가면 다 길이라고. 네, 결국 길을 잃고만 신정윤 씨, 과연 오늘은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길을 잃으셔도 누구 탓이에요? 그러게요. 미로 같은 산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신정윤 씨와 제작진. 정설! 못 오고 있어요. 갇혔어? 나 그거 오다가 애먹을. 길을 찾다가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된 신정윤 씨. 아이고, 그런데 여기 한번 갔다 갈까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신정윤 씨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 저기 보세요. 저 구멍 속에. 그냥 바라보기만 저희 구멍에는 물개가 사는 것 같은데. 아, 저기도 구멍이 있고 여기도 구멍이 있고. 예, 남이 가보지 않은 길. 그런데 들어가면은 꼭 정말로 볼만한 것들이 있어요. 헤맨 길 끝에서 우연히 만난 것은 다름 아닌 이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였습니다. 네, 저 자연의 그림 아닙니까? 네. 예? 예? 여기만 딱 차내가 오면 아주 기가 막힌 저는.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지니 그야말로 남해는 보물섬이었습니다. 우와.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푸른 남해 바다의 따사로움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뭔가를 바라보는 신정윤 씨. 바로 이 바위인데요. 그런데 바위의 모습이 범상치 않습니다. 네. 노란 금이. 이게 금방석이에요, 금방석. 황금색 이끼로 덮인 바위 위에 앉아 바다를 지그시 바라보는 길 나그네 신정윤 씨.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며 또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신정윤 씨입니다. 계속 험한 길이네요. 계속 길을 만났어요. 자연의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 남해 바랫길.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데요. 보름달 같기도 하네.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은 나는 매일 죽노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예,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나는 삶, 그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일신 일신, 예, 그 말이 절감되는 것이 바로 석양이죠.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며 예.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신정윤 씨. 이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여독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어둠이 채 거치기 전에 다시 길을 떠나는 신정윤 씨. 저 남해 보리암에서 일출을 바라보면은 아주 기분이 상쾌하죠. 예.
그래서 뭐 3년 공덕을 쌓아야 일출을 바라볼 수 있다는데 저기 바라보이는 곳이 바로 예, 상주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배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직 못 썼네요, 해는. 이곳은 남해 금산인데요. 일출과 기암괴석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곧 허물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저 버티고 있잖아, 저렇게. 황지관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저 가운데. 뻥 뚫린데. 정답게 보이네요. 예. 길라근의 신정일 씨, 남해 금산의 아름다운 풍광에 절로 시 한 소리.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해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남해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남해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비단산이라는 뜻을 지닌 금산은 처음 보광산이라 불렀다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에 의해 그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성계가 그 나라를 세울 큰 뜻을 품고 백두산에 가가지고 내가 나라를 한번 세우겠다 하니까 백두산이 말을 안 들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리산도 말을 안 들어줬어요. 저런. 그리고 나서 이 남해금산에 와가지고 백일기도를 드렸어요. 큰 뜻을 이루게 되면은 이 산을 갖다가 말하자면 금은 보화로 쌓아주겠다. 금으로 다 쌓을 수는 없으니까 비단금자를 써가지고 금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이 절경과 금산이라는 이름이 참 잘 어울리네요. 예. 금산 정상에 가까워지자 작은 암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보리암이라는 이 암자에서 바라보는 일출이 으뜸이라고 합니다. 예. 아직 해는 안 떴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바로 이제 저쪽에 해가 뜨는데 오늘은 이제 해가 구름 쪽에 숨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약간 웅의 사이 신비스럽잖아요. 예쁜데요. 네, 바다를 묽게 물들이며 해가 돋는 순간을 기대했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서 보리암의 일출을 볼 수는 없었는데요. 나름 운치는 있어요. 네, 그러게요. 민지 씨 화폭을 하나 듣고 좀. 자,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이면 장엄한 일출을 볼 수 있는 것이 보리암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 그립다고요. 자, 길을 걷다가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 신정일 씨, 바로 이 관음보살상을 찍는 건데요. 해수관음상. 네, 여기에서 기도로 많이 오죠. 낙산사, 홍련암. 아니, 낙산사에 가서 보면 해수관음상 있잖아요. 보문사의 해수관음상. 이 세 개가 그렇게 기도발이 잘 맞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바로 많이 가는 곳이죠.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정말 소원을 빌면 그 무엇이든 하나는 이루게 해준다는 그 명성 덕에 보리암의 관음보살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집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네. 그 시험에 좀 합격하고 좋은데 취직해 네. 주기를 빌어야지. 시험 취직 많습니다. 예. 저마다 간절한 소원을 담아 이곳을 찾는 사람들. 사람이 이제 몇 명이 딱 걸어가니까 배낭 메고 걸어가는 분이 얼마나 예뻤던지. 금산에서 내려와 그 길을 따라 쭉 걷다 보면 바다와 마주하고선 특별한 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어디로 갈지 여기 있냐? 도둑 분들 갈 수밖에 없네. 어디로 가시려고요? 산이 높아서 못 간단다. 산이 높으면 이곳은 가파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기계를 싣고 농작물을 날랐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다랭이 지게길입니다. 네. 일단 논이죠. 이게 이제 다랭이 논이죠. 다랭이 논. 그렇게 성처럼 네. 예. 이 다랭이 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석축을 쌓잖아요. 아, 저 위에 그러니까 논이 있어요? 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그 예술적인 저걸 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가. 그러게요. 야, 멋지네요, 근데. 절벽을 따라 땅을 일궈야 했던 남해 사람들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다랭이 지게길. 이 길은 남해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져 왔습니다. 저기 이제 바라보이는 저 섬이 바로 노도입니다, 노도. 저기 보이는 저 섬이 남해 삼동면 물건리에서 시작된 남해 발해길의 도착지 노도섬입니다. 네. 한복 네, 김만중 선생이 유배를 와가지고 여기 남해 먼 곳까지 와가지고 다이 들어가지고 왔었거든요. 첩보 김만중 선생의 유배길을 따라 노도섬으로 들어가는 신정일 씨. 이곳에서 만날 석보 김만중 선생의 흔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석포만 피를 저기서 쓰셨나? 이 길을 이제 걸어서 석보 선생이 갔을 거예요. 석보 김만중 선생의 숨결을 느끼며 발걸음을 옮기는 신정일 씨. 아, 여기예요? 네, 여기입니다. 아직도 있군요. 조선시대 학자였던 석보 김만중 선생이 뜻하지 않게 정쟁에 휘말려 유배를 온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보존이 되고 있네요. 예. 석보 김만중 선생이 이곳에 와가지고 예, 저쪽 육지만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한숨을 쉬면서 지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예, 노자 묵자 할배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한숨 쉬면서 육지만 바라본다 해가지고 노자 묵자 할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비록 유배를 온 곳이지만 아마도 이 경치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서포 김만중 선생의 대표작들이 이곳에서 태어났죠. 사시남정기, 석고만필, 또는 구운몽 그런 절망과 질곡 속에서 주옥 같은 글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글을 못 써. 예술이 안 되는군요. 아이고, 우리 아주 잘나는 인물이네. 예, 석포 선생이 물을 먹었던 그 우물에 도롱뇽들이 알을 낳네요. 사람들이 물을 먹지 않으니까 도롱뇽들이 지금 알을 낳았어요. 천연기념이네요. 너희들이 석포 선생이 왔었던 것을 기억이나 하느냐? 계속 좀 편해야 되는데. 네, 흐르는 물에서 발견되는 도롱뇽 알이 샘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인데요. 어느덧 이 샘에도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봄이네요. 이렇게 노도섬 곳곳에서는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당한가요? 봄을 따라 걷는 신정일 씨의 발걸음도 가벼워 보이는데요. 여기는 빈집이고. 섬 곳곳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흔적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사람의 흔적이 많지 않은 이 노도섬에서 이 예쁜 오솔길을 만났네요. 와. 안녕하세요. 이 오솔길 끝에서 반가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포 김만중 선생 유배지 갔다 온 분입니다. 그러셨어요. 여기가 고향이세요? 예, 여기가 고향인데 제가 작년 2011년부터 돌아왔어요. 아, 그랬어요. 다시 나가셨다가? 예. 그리고 몇 분 사실 사십니까? 13가구 수는 한 12가구인데 예. 우리가 인구수는 18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연세가 높습니다. 고기를 잡는 분도 크게 많이 없고 한 3가구, 뭐 반농사에 조금씩 하고. 40여 가구가 살던 이곳에 지금은 단 10여 가구만 남았다고 합니다. 커피나 뭐 좀 커피나 좀 한 잔씩 드릴까요? 커피도 드릴까? 그럼 여기로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제 녹이는 이제 밖에 가서 먹어야 하는데 아직 못 먹었죠. 선물 드리고 여기서. 좀 드려볼까? 어떤 거예요? 좀 드려보세요. 잘 오시죠. 예, 좀 드려보세요. 잘 오시죠, 그럼요. 예. 좀 짐푸시죠. 네. 아이고, 이게 뭔가요? 이 맛있습니다. 내가 칼국수로 또 썰이요. 아. 아이고, 오늘 진짜 네, 남해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황토 음식, 빼떼기죽인데요. 네. 빼떼기죽은 말린 고구마를 팥과 함께 끓여서 낸 결식입니다. 색깔은? 색깔은 팥 색깔이 나는데 뭔가 있어요. 수고했네요.
이거 뭘로 고끓인 거예요? 고구마를 심어갖고 이제 파가지고 껍질 벗겨 말려가지고. 말려가지고. 별미입니다. 별미. 그래 이거 한번 죽을 오늘 처음 해보고. 마른 한번 보여드리지. 마른 거. 마른 거. 마른 거. 마른 거. 마른 거.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생전 처음 먹는 소재 들어보셨어요? 마끈하게 씻어서. 네, 이게 바로 지난해 동안 말려놓은 고구마인데요. 고구마의 이지역 특징이니까 바로 빼떼기라고 합니다. 빼떼기? 삐져 말려서 그냥 자시도 마실 수 있어요. 동가리가 다 갖다 보세요. 음식 이거 뭐 바로 먹으면 됩니다. 네, 진짜 말려요. 예, 씹으면 단맛이 마치고. 과자 같다. 네, 과자 같습니다. 진짜 과자 옛날에는 무슨 맛일까요? 여기서는 뭐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과자를 못 사 먹으니까 이 주로 간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조심해야겠어요.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먹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신정윤 씨가 빼떼기죽 시식에 나섰는데요. 정말 그 맛 궁금합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감미롭고. 저도 이제 고구마 자체를 좋아하는데 이제 고구마하고 콩하고 콩하고 하고 아주 콩하고 고구마하고. 저두 그릇 먹었어요. 두 그릇. 네. 그냥 배가 터질라 그래요. 두 그릇 드시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 여기 생활하시면 불편한 건 없으세요? 억지로 불편해요. 저는 부산에서 생활해가지고. 어머니는 멋쟁이신데요? 예, 6시 5분. 우리 아저씨하고 또 우리 아저씨가 고향을 되게 그리워하고 또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 아무도 안 올라옵니다 여기는 솔직히. 예. 그래도 저는 이제 아저씨 쪽으로 따랐지요. 50분인데 따라오셨어요. 가서 못 살 기라 해도 또 이게 재밌어요. 그래요? 힘은 들어도. 부창부수하셨군요. 두 그릇이나 빼떼기죽을 비운 신정윤 씨를 위해서 아주머니는 이 말린 고구마조차도 정성껏 싸주십니다. 이렇게 또 인정을 담아가지고 가네요 제가. 예, 잘 먹고 갑니다. 예. 예. 배에 담으시고 가방에 담으시고. 노도섬의 인심과 정을 느끼고 다시 길을 떠나는 신정일 씨.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소통을 하는 곳이 바로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 사이에 정이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밤의 바랫길이었습니다. 길은 또 다른 길로 이어지듯 사람의 인연도 길 위에서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바로 길 나그네 신정일 씨가 길을 걷는 이유입니다.